대표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한 미리 통계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개에서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늘 하는 게 글로벌 리스크하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 하신 말씀인데 글로벌 리스크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있다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만 마이너스예요. 10년 만에 우리 마이너스 설비 투자, 설비 투자에도 보면 결국 소득 투자 전략 실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저랑 경제 뭐 정책 논의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전반적으로 다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실 지금 유류세 좀 많이 못 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4분기에 목표 세수만큼 세금 못 거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야 이거 진짜 세금 못 거, 안 거치니까 유류세 이거 많이 못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추경 얼마 늦느냐 안 늦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좀 소신을 갖고 이 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기조에 장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 이 자꾸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하고 대외적인 문제를 이제 기획 대정부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거고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1.4분기에 지금 1.4% 성장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2.5%보다 훨씬 높아요. 3.2%를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맞지 않는 세계 경제하고 오히려 동조 현상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대외 변수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가져왔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처음에 이제 그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 잡아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재난관리법을 바꿔서 이제 재해에 포함을 시켰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어떤 그 피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것을 또 원상회복 내지는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가져온 것은 조금 전에 부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지만 경기가 좀 나빠질 때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를 잘못 가져온 정부의 정책이 실패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자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대통령도 오시고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저께 TV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경제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다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민간에서 현장에서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는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다 망했다 다 끝났다 하는 정도의 탄식이 지금 일반적인 외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세계 경제는 잘 나가는데 우리 경제가 잘 못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이후에 그러면 제대로 된 방향이 뭐냐 그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런 등등의 정책 변수, 정책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하는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유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저 의원님께서 세계 다른 나라는 다 경기가 좋은데 왜 한국만 그러냐에 대한 지적이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미국과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의 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감세와 재정 보강 정책을 통해서 뒷받침된
성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져왔던 미세먼지와 대정보강 전 추경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충실하게 작게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도 굉장히 시급하고 제 경기 보강을 위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심의하시면서 질문을 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럼 감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이 감세해서 그 정도 유지했다고 하시니까 감세 정책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감세 좀 하시죠. 국민 부담 건강하자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데에서 조금 있으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공개로 하시죠. 저희는 하여간에 입장이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 사과하고 이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 추경은 밑빠진 동향을 입니다. 야당 책임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야당 탓하지 저희는 뭐 야당 탓은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로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동원 조치를 하면서도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추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겠다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신경 써주십시오. 경기가 어려울 때도 추경, 좋을 때도 추경, 어려울 때도 추경. 작년에 예산할 때는 슈퍼 예산하면서 추경 안 하겠다고 또 추경. 그래서 이게 뭐 일자리 예산은 80조 그래서 추경에 중독된 것 같아요. 상당히 낯설어요. 아직도 나가세요. 비공개 전화하겠습니다. 네.